초반에 반짝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네. 자, 조동건 깊숙한 곳 이인규가 이어받았습니다. 아, 좋아요. 자, 한 번에 흔들면서 네. 그대로. 자, 화성FC의 첫 번째 슈팅은 이인규 선수가 기록합니다. 확실히 이인규 선수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화성. 자, 또 한 번 올라옵니다. 자, 잡아놨어요. 잡아놨습니다. 슈팅! 네.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스 안쪽. 손이 주어졌습니다. 김규표 그대로 지나쳤고요. 올려줍니다. 높게가 자, 이번에는 조동건의 머리였습니다. 자, 지금도 완벽하게 조동건 선수의 머리까지 볼이 잘 배달이 됐거든요. 네. 역시나 김성주 네. 선수인데요. 그렇죠. 김성주, 조동건. 아, 이 두 명의 콤비가 빛날 뻔했는데. 자, 조금씩 올라옵니다. 반대편으로 붙여줘요. 자, 좋은데요. 잡아놓고 김효기입니다. 아, 네. 아하. 자, 아쉬워하고 있는 김효기입니다. 자, 지금도 볼이 정말 예쁘게 김효기 선수 오른발 앞쪽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네, 여기서 살짝 접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협력 수비. 자, 공을 끊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바로 가야죠. 그대로 좋아요. 박스 안쪽. 여기서. 자, 잡아놓고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에서 마침표를 찍어줄 수가 있다면 화성도 승부를 볼만 할 텐데. 네. 아, 지금 마지막에 볼이 앞쪽에서 조금 튀었나요? 자, 빠르게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을 끊어냈고 지체 없이 앞쪽으로 뿌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면서 동료를 찾는 시야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 마지막 순간에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로 조금씩 공격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카를로스 뺏기지 않았고요. 전진 패스. 좋아요. 아, 그 정면 흔들면서 오른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야겠죠. 그대로 감아줍니다. 좋은데요. 슛! 아, 네.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돌아뛰는 장영우. 한번 접어두고 그대로 슈팅! 네. 조금은 먼 위치에서 중거리 슛을 한 차례 가져갔던 최용준 선수입니다. 네, 최용준 선수가 왼발 각도가 열리자마자 일단은 좋은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지금 후반전에